밤사이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충북 곳곳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로와 상가 등 곳곳이 침수됐고 불어난 강물에 도로 석축이 깎이거나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충북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 체계를 비상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오늘 밤에도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있어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빗물에 잠긴 도로 위로 쓰레기 봉지가 둥둥 떠다닙니다. 황급히 집 밖으로 나온 주민이 주차된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돌아온 사이 물이 어느새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카페 안에도 빗물이 들어차면서 얼음 만드는 제빙기가 고장났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다 깨워가지고 이제 배수 작업을 한 거죠, 그때부터. 금방 한 서너 시간이면 다 녹아 없어질 거예요, 얼음이. 이제 그럼 이제 영업하기 어렵겠지, 이제. 인근 식당도 물에 잠겼습니다. 식당 주인은 날이 밝자마자 슬리퍼 차림으로 불이 나게 달려왔지만 불판과 연결된 전선까지 물에 잠기면서 오늘 장사는 못하게 됐습니다. 주례사에서 술 갖다 주러 왔다가 저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 해갖고 그냥 제가 얼른 나오게 된 거죠. 정사를 못해지 어떻게 돼갖고. 도로 하수구가 쓰레기와 낙엽에 막힌 걸로 추정됩니다. 침수된 구간에 있는 한 건물 하수구입니다. 오전 시간까지도 물이 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막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청주 비하동의 한 생수 물류창고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해 6시간 넘게 배수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지하에 있는 공실이었는데 적재되어 있는 물품은 따로 없었고 물은 한 1.2m 정도로 이제 물이 차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청주 등 도내 중북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46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거세진 물살에 강변도로 석축이 떨어져 나가거나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 신고가 4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도 충북 지역에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뿌려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